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커뮤니티가 1900년대 후반일 수 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이렇게 다양해졌는데 이 안에도 보면 세계관이 각자 다 다르죠. 어디는 축구,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뭐 연예인 등등 다 이 안에 관심사가 다른데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정보 유통 창구가 되게 단순했죠. 크게 봤을 때 방송이 있을 거고 뭐 그나마 뭐 이런 인터넷 게시판 몇 개가 좀 있을 거고 그 정도였다면 지금 완전히 여기는 다 다른 세상을 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우리의 가치를 뭐 아니면 어떤 정책을 알릴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걸 알까? 만약에 안다고 치면 여기서 우호적인 사람은 얼마나 되고 뭐 비판적인 사람은 또 얼마나 되고 뭐 아예 무관심한 사람은 얼마나 되고 이걸 매 순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민주당을 좋아한다거나 특정 사안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최소한 여기서 끌어올 수 있는 사람, 뭔가 반신반의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도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플랫폼도 되게 다양해졌죠. 그래서 이 다양한 플랫폼 안에 특히 아프리카 TV를 좀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여기서는 민주당 지지하는 건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들도 아프리카 BJ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여기서 이런 활동하는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워하는 지인들도 많습니다. 왜 그러고 사냐 이런 얘기인데 왜 그럼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가 부터 이 뿌리를 알아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결국에는 굉장히 파편화됐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요즘 언론에서 MZ다 뭐다 하면서 뭐 특징을 분석하고 그거 책 보고 와가지고 야 MZ는 요즘 이렇다던데 하고 정책 뭐 대안 같은 걸 찾으면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들이 어떤 식으로 대중들한테 좀 다가갔냐 거기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을 저렇게 합성해가지고 영화, 문화적인 요소로 스며들죠. 그래서 원래 정치는 정치 세계 안에서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저런 식으로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저렇게 희화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 이명박 정부 때부터 특히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중회의 할 때도 청소년들이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 좋고 싫고 뭐 나쁘고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놀리는 게 조롱하는 게 유행이 이런 식으로 막 일베 손가락 써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조롱하기도 하고 이걸 제가 너무 끔찍해서 가려놨는데 세핑 그 막 이런 노래 요즘 노래 있잖아요 힙합이라든지 뭐 음악 이런 쪽에까지 노무현 대통령을 엮어서 쉽게 말해서 정치는 모르지만 이런 뭐 힙합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는 젊은 층들한테 저런 식으로 접근한다 보시면 됩니다. 노무현은 모르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노무현 대통령 얼굴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저런 그 손길을 뻗고 있는데 이런 내 맘을 모르면 왜 요즘 친구들은 노무현 대통령 뭐 겪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지? 왜 이렇게 놀리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런 걸 파악을 하고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단호하게 끊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한때 방구석에서 저렇게 숨어가지고 악플이나 달던 루저들이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거기서 또 대치기를 나섭니다. 뭐냐면 일베의 검사들, 뭐 변호사, 소위 사짜 직업들이 인증을 남긴 거예요. 우리들 찌질이든 아닌데 우리 현생에서도 되게 잘 나가는데 이게 일베라는 곳을 보통 우리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 싹 빼고 특정한 커뮤니티에 이렇게 내가 소속감을 느낀 어떤 공간에 이런 사람들이 막 자랑스럽게 소위 말하는 그 사짜 직업들이 인증을 하면 여기 되고 또 정서적 일체감을 느끼게 되고 막 그런 자부심이 있다는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시계라고 시계까지 뿌려가지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젊은 층 우구나 심리적 강화 작업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느 날 내가 커뮤니티에 들어갔더니 이런 시계가 올라와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국가정보원 NIS 마크가 딱 박힌 시계가 나 받았다고 인증샷 올리면 사람 심리가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은데 가 되겠죠 당연히.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친절하게 어떻게 받는지까지 다 설명해 놓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정부를 욕하거나 북한을 좀 띄워주는 것 같은 게시글 있으면 저희 국정원 콜센터에 신고해라. 그럼 너 줄게. 실제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막 시계 받고 뭐 거기에 또 자부심도 심어주고 막 애국심도 심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도 저들의 심리적 잼머니랑 얽힌 것도 사실 굉장히 많고 특히 윤석열 정부를 지금 보면은 더더욱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것도 시간 관계상 좀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얘기만 하더라도 정말 몇 시간을 얘기를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말 얽힌 게 많이 있는데 저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네들이 주장의 권위를 높이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례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술자리에서 지인들하고 어떤 사안을 얘기할 때 1배에 나온 A라는 사안을 놓고 얘기한다. 그럼 요즘 지인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죠? 근데 그 똑같은 A라는 내용을 하버드의 램지어라는 교수의 논문에 걸 가져갑니다. 싫어요, 실제로. 그럼 그때부터는 방금 전까지 1배에 있던 A라는 내용이 하버드 교수 논문에 들어간 A로 이렇게 포장이 되겠죠. 그럼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되냐면, 그 하버드 교수 논문에 들어간 내용인데 넌 그걸 부정하냐? 라고 하면 방금 전까지 1배를 비판하던 내가 하버드 교수를 같이 비판하는 구도가 돼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실제 지인들 사이에서는 하버드가 주는 어떤 권위같은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무리 뭐 비판하면 결국에 나중에 듣는 소리는 너 너무 정치에 몰입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저런 방식으로 권위를 띄우는데, 높이는데 그런 방법들도 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까 이명박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어쩌다가 변했냐? 뭐 변한 계기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지금처럼 제가 뭐 이명박 씨랑 막 재판까지 가서 그렇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전 딱 이 심리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게이머 입장에서 심리전이 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보통 프로게이머들이 나중에 실력이 늘고 나면 다 거기서 거기가 돼요. 근데 거기서 무슨 차이냐? 보통은 심리전입니다. 기본기는 어느 정도 쌓이면 거기서 발전은 없고 상대방을 도발한다거나 혹은 대결하기 전에 상대방의 뭐 멘탈을 흔들 법한 것들을 찾아서 상대방이 삐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우위를 가져간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전이 되게 중요했는데 처음에 제가 정치는 잘 모르지만 이런 단어가 나오길래 되게 호기심이 갔어요. 심리전이 왜 정치권에서 나오지? 그러면서 들여다봤고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계기로 이명박 정부에서 뭐 심리전을 벌였다는 걸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해가지고 박근혜 그 촛불 들고 저도 나가면서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세계관이 정말 잘못된 거였고 나중에 깨달은 게 아 저게 심리전의 결과에 내가 낚인 거였구나. 물론 무조건 그 탓만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도 내면의 욕망을 저들이 건드린 것도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그런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뭐 강자 동일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제가 복합적으로 여기에 낚여 들어갔는데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다니는 겁니다. 제가 아까 가랑비 옷젓듯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이 모욕주기 3단계입니다. 그 쉽게 말해서 이명박 정부 당시에 심리학자를 불러요. 그 다음에 이 모욕주기 3단계라는 이론을 현실에 대입합니다. 방법은 되게 심플해요. 권위에 손하고 주위 사람 떠나게 만들고 고립시킨다. 이게 방법은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파괴력이 엄청난 게 뭐 예를 들어서 친노라는 세력은 깨끗하다는 이미지였다 라고 저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럼 친노라는 세력이 깨끗하다 그러면 그 깨끗하다에 뒤집어서 부패했다 라는 그 프레임을 잡아야겠다 마음 먹으면 공작의 ABC를 따라간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전략 전술을 실제로 구상한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사람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걸로 만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저들과 더 이상 적어도 이런 이명박 같은 사람은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인간이었구나 라는 저는 결론을 내린 거고 아무리 봐도 저도 이제 프로게이머 입장에서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상대는 저렇게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좋은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법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세게 부딪히는 걸 택한 입장이고 실제로 아까 뭐 괴벨스 내용도 말씀드렸는데 이 이명박 때도 괴벨스 전략을 저렇게 연구를 해서 하나 가져오는 게 사람의 부정적 이미지는 평생 남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자기들끼리 주고받았던 게 나와요. 그래서 1배 통해서 배포했다는 것도 나오고 영정사진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아까 제가 1단계로 권위에서 말씀드렸는데 노할라라고 아마 저 사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얼굴에 호할라를 합성해서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심리학자 불러갖고 코칭 받고 한 짓이고요. 저걸 막 뿌린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훼손시키면 특히 정치권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중도라든지 아 뭐 좀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굉장히 두들겨 맞으면 도와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뒤에서 연락을 하게 되죠. 그럼 결국에 어쨌든 사람들한테서 이 사람은 고립이 되는 거다. 그런 전략을 쓴 거고 민주진영이 앞으로 저 전략은 계속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차차 말씀드리고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서거 책임이 좌파 있다는 걸 알려라 라고 원세훈이 지시하면 실제 조치까지 합니다. 그래서 좌파 제한 논리 개발 및 활용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최근에 그 이인규 관련한 기사 보셨죠?
그 이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 문재인의 무능으로 노무현 뭐 이런 얘기한 게 요런 전략 중에 하나죠. 정말 양심이 없단 말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보통 심리전이라 그러면 댓글 많이 다는 거, 댓글 부대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서 제가 아까 뭐 심리전이란 말을 노골적으로 쓰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거고 이런 걸 그냥 소통의 기술이라고 제가 이거 설명하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오히려 되게 순화되지 않겠습니까? 내부만의 문제도 아닌 게 저희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추려놨지만 시민사회라든지 일반인들까지 저렇게 포섭을 하기 위해서 별별 짓들을 다 저질러요. 세무조사 같은 걸 진행해서 협박을 한다거나 혹은 어떤 단체에서 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계획을 파악하기 위해서 뭐 뿌락치를 신는다든지 혹은 뭔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협박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렇게 접근을 해서 내부 계획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본인들은 빨리 대응 전략도 준비하고 그래서 그 안에 막 갈라치기도 하고 종교계 인사까지 뭘 설득하고 뭐 여론 전 저 언론 통해서 하고 아무튼 진짜 별별 짓들을 다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는 주로 혼자 있을 때 내가 보수 기득권의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짓까지 저지를까 윤리적인 거 다 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 쫙 적었다고 치면 그리고 나서 이걸 한번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A부터 Z까지 다 지워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인간으로서 보통 윤리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해서 이건 안 하겠지 싶은 걸 저들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걸 저들은 다 하는구나. 그 정도로 악랄한 집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충격을 많이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렇게 희화화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이상해요. 뭐 수준도 낮아 보이고 저거 뭐냐 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또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되게 고급지게 만들면 전문가 속길 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일부러 사람들이 봤을 때 막 눈살 찌푸리고 뭔가 그냥 좀 극단적인 네티즌이 만든 것처럼 하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심리전에 대해서 가끔 그 파급 효과를 되게 우습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결국 진실이 밝혀진다 라든지 뭐 좋은 구호들 있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런 좋은 구호가 중요하다 보지만 작정하고 심리전을 걸어 들어온다고 치면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차차 또 말씀드리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혹 그에 반대하는 심리전 펴라는 지시가 내려왔던 기억이 있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폭로한 내용이고 진짜 이게 이명박 정부 얘기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 넘어와서도 똑같습니다. 세월호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국정원에선 세월호 지겹다 세월호 입자 이런 논리를 또 만들어갖고 일베를 건전한 보수라고 포지셔닝 시킨 다음에 막 뿌렸죠. 당시 유가족 사찰도 했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실제로 온라인상을 보면 아 근데 세월호 좀 지겨운 거 아니야? 라든지 아주 유족들 뭐 돈 노리고 그런 거 아니야? 뭐 대학교 뭐 가려고 지금 계속 발악하는 거 아니야? 대학 뭐 특혜 받으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물론 이게 복잡한 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심리전이고 작전 세력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온라인이 무섭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분위기 조성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무언가 극단적으로 이상한 얘기 한번 뿌리고 쓱 사라지면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확 공감을 주고 받다 보면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이 욕망을 건드리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에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익명의 세계에 있는 온라인 심리전이 너무 무섭다는 거고 이후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12구 참사가 있었죠. 정말 놀라우리만 되게 빠르게 뭐 개개인들이 그냥 놀러 간 건데 여기에 뭔 진상규명이 필요하냐 등등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뭔 얘기만 꺼내면 바로 덮는 논리를 개발했는데 저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워낙 아킬레스건이다 보니까 그쪽에만 연구를 해가지고 빠르게 대응을 나선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번 경찰에서도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거는 뭐 또 일베 같은 데에다가 희생자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이런 게 올라왔다. 이게 뭐 국정원에 대해서 경찰은 그럼 어떠한가 보면은 뭐 군대라든지 경찰도 이명박 정부 때 여론 조작이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위, 대규모 시위를 할 때 교통체증이나 시민 불편을 그 유발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뭐 윤석열 정부로 치면 전장년, 화물연대 파업을 할 때 아, 나 좀 교통에 좀 차질 빚어서 나 너무 뭐 약속에 늦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나 둘씩 뿌리면서 아, 좀 불편한 것 같아. 좀 저들도 시위 방식을 바꿀 필요는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나 뭐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참고 있던 사람들이 나도 좀 그랬던 것 같아 라고 전선이 이렇게 옮겨지게 되고 이 상황을 이명박 정부 때 대놓고 경찰들까지 나서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선 전혀 대화를 들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만 끌고 경찰이라든지 이런 댓글 부대 몇 명 동원을 해가지고 계속 온라인상에 나 너무 불편한데 이러면 실제 불편을 겪는 이 시위를 이해하고 그 이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이쯤 되면은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저들의 전략 중에 하나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불편을 느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고 심지어 저는 진짜 경악을 했던 게 용산 참사 있었죠.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그걸 덮으려고 강호순 사건을 활용합니다. 강호순 사건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니 거기로 시선 돌리기 위한 프레임 전환용이었고 더 황당한 건 당시에 그 경찰의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지니까 오히려 강호순 사건을 잘 해결하면 긍정적 프레임으로 뒤집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도 드러났고요. 현재 뭐 사이버 수사위원들은 각종 여론조사 투표 참여 독려하면서 여론에만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 MB 지지단체가 국정원에 돈 받고 정권 옹호, 친위활동 요즘으로 치면 사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유튜버들까지 연계가 돼 있는데 문제는 확실하게 누가 어떻게 연결돼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더더욱 복잡해진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제가 예전에 의경 출신이었어요. 근데 의경 때 이명 박근혜 때 딱 그 분 기간이었는데 제가 의경 때는 그 경찰학교를 한 2, 3주 정도 갑니다. 경찰학교에서 요 관련한 영상을 수시로 보여줘요. 교육 시간 때 뭐냐면 시위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막 두창을 찌르고 그럼 경찰들이 막 피투성이가 돼서 방패 뺏기고 헬멧 뺏기고 막 진짜 완전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걸 계속 보여줍니다. 그냥 그것만 계속 보여주면 의경 입장에선 뭐 정치적 성향이라든지 혹은 뭐 이 시위대가 왜 나왔는지 이런 건 아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가 나갔을 때 여기서 방패를 들고 있을 때 나는 저렇게 털리는 거 아니야? 하고 자연스럽게 반감을 가지게 돼요. 이미 전투력이 충만해진 상태로 나가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사회로 나오고 그 이명박 정부의 실체를 알게 되고 공부를 하면서 아 이것도 가스라이팅 방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거는 경찰관을 향해서 뭐 신라를 뿌린다든가 뭐 시위대가 과격하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뿌려가지고 이런 여론전을 하는 거고요. 폭력 시위 노사 분쟁 국행 문제 요 세 가지가 국가 브랜드를 떨어뜨린다. 사실 지금 요 얼굴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얼굴 갖다 넣어도 똑같죠. 하는 얘기가 똑같대요. 지금 뭐 노조 얘기하고 국회 문제 얘기하고 시위 때문에 뭐 나라의 국격이 어쩌고 하고 진짜 똑같습니다. 술만 좀 차이가 나는 건가 싶은데 요거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건폭이란 말까지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렇게 노조를 악마화하고 갈라치게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민주당에서도 노조까지 다 끌어안는다 뭐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이냐,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접점을 찾아서 느슨한 연대를 해갈 것이냐,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심지어 MBC도 이명박 정부랑 지금 윤석열 정부 똑같아요. 그때도 MBC가 무슨 좌파 방송이라 그러고 뭐 그 사찰도 하고 뭐 삼진아웃 퇴출 얘기하면서 그때 PD 수첩이라든지 뭐 기자까지도 낙인을 찍어버리는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바이든 날리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더 노골적으로 공격을 하고 그 댓글을 보면 뭐 MBC 좌파 방송이네 이렇게 때리죠. 그럼 그걸 맞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계적 균형 저도 많이 싫어하긴 하지만 좌파 방송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시청자 반은 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특히 MBC 같은 방송은 그럼 이제 민주당도 때리는 거에 더 의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줄다리기를 해가는 거다. 조금씩 자꾸 저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들을 쓴다